연복이요 아니라니까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거의 미러전이거든요, 이제. 거의 미러전이거든. 아, 겸손이 아니고 2억을 번 적이 없어요, 님들. 아, 진짜라고! 2억 아니라고! 와, 뭔 세금 이렇게 비싸? 네, 맞습니다. 겸보 2억입니다. 됐죠? 이제 그만해. 아, 아니라고. 장난이야. 파울이탄 내고 님들 별풍으로 연폭 2억이면 자살해야 돼요. 죄책감 때문에 자살해야 돼. 사람들 피 빨아가지고 원기옥처럼 모은 거 아니야. 아, 자살 안 해요, 님들. 자, 자락 갑니다. 다음 턴에. 아,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벌어요? 쩐다. 대단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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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아무런 짓다. 알 깨고? 그럼 어떻게 잡을 거야, 그거를? 아, 내 몸으로 잡아라.
빨간 있으면 아니면 돼. 잠깐만. 이겼죠? 잠깐만. 10억을 받았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었습니다. 이것 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. 남편의 라이프 플래너였던 이 사람.